안녕하세요. 공공 데이터 포털 오픈 API 사용법에 대해서 강의할 이곤민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의 목표는 누구나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공공 데이터 포털 오픈 API를 사용할 수 있는 것에 있습니다. 파이썬 코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 데이터 포털에 회원가입이 돼 있어야 합니다. PPT에 나와 있는 주소를 통해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마치면 기초적인 준비는 끝난 것입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원하는 데이터 찾기입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의 기본 페이지는 이 화면과 같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찾는 방법과 테마를 통해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확히 원하는 데이터가 있다면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 있고, 큰 주제만을 정해 놓았다면 테마를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문화관광 테마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용 형식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저희는 오픈 API를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오픈 API 탭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XML과 JSON 파일을 전부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XML과 JSON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각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표에서 참고 문서 부분을 보시면 이 페이지에서는 참고 문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페이지에 보시면 참고 문서가 존재합니다. 이두 페이지 전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같이 참고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는 상세기 기능 탭에서 API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I를 눌러서 내리면 어떤 정보를 API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활용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원래의 페이지로 돌아가면 화면과 같이 나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활용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활용 신청 페이지에 가서 활용 목적을 선택하고 사유를 작성합니다. 그 뒤에는 이용 허락 범위에 동의하고 활용 신청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바로 승인이 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제목 앞에 신청이라고 붙어 있어서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인이 난 경우에는 화면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밑에 있는 인증키들은 나중에 API 불러올 때 사용됩니다. 활용 신청까지 마친 뒤에는 API를 실제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API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URL을 알아야 합니다. API를 호출하기 위한 URL은 베이스 URL에 메소드 URL을 합쳐서 콜백 URL을 만든 뒤에 각 파라미터를 양식에 맞게 넣어주면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PPT에 나오는 파라미터들로는 서비스 키, 한 페이지 결과 수, 페이지 번호, 데이터 유형, 연도가 있습니다. 해당 파라미터들을 영문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서비스 키의 경우에는 활용 신청을 하면서 생성된 인증키를 사용하면 됩니다. URL을 통해서 직접 불러와 보겠습니다. XML을 불러오는 양식에 맞춰서 준비해둔 URL을 주소창에 넣으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JSON 형식을 보겠습니다. URL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는 코드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파일들을 CSV 파일로 변환하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파일 변환하기입니다. 파이썬 코드를 이용하여 변환합니다. 바로 실습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위에서 구글 콜앱을 통해 파이썬을 이용했습니다. 해당 값들을 이용해 API를 불러오겠습니다. 앞서 확인한 first index, page index, data type이라는 파라미터 값들을 이용해서 API를 불러오겠습니다. URL에는 아까 확인했던 base URL과 method URL을 합쳐 놓았습니다. 이 함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XML로 불러왔을 때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XML에 저장된 response를 XML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fromString 함수는 XML 문자열을 파싱하고 파싱된 XML의 루트 요소를 루트 변수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파싱된 XML 데이터는 트리 구조로 저장됩니다. 그 뒤에 elementTree 함수를 통해서 루트를 XML트리 형태로 트리에 저장합니다. 트리를 response XML 파일로 저장합니다. 저장된 XML 파일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XML 파일을 CSV로 파일로 바꿔보겠습니다. 우선 CSV 파일을 생성할 수도 있고, 원래 있는 CSV 파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CSV 파일을 열때 write 모드로 열어줍니다. 저희는 앞에서 저장된 루트 값을 이용해서 CSV 파일로 변환할 것입니다. XML 파일을 확인했을 때 가장 처음 나오는 이 값이 루트 값으로 저장됩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아이템이기에 이 루트 값을 기준으로 0번째, 첫 번째에 있는 바디에 0번째에 있는 아이템을 루트 h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루트 h 안에 있는 다시 0번째인 아이템을 기준으로 포롭을 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이템 안에 있는 해당 필드들이 헤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루트 h를 이용하여 아이템스 안에 있는 모든 아이템의 값들을 CSV 파일에 저장해 주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생성된 CSV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JSON 파일의 형태로 불러와 보겠습니다. 제이슨 파일은 다음과 같이 덤프 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제이슨 파일을 CSV 파일로 저장하기 전에 앞서 만들어 놨던 CSV 파일을 지우겠습니다. 이번엔 JSON 파일을 CS 파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XML과 같이 CS 파일에 새로 하나 만들거나 원래 있던 것을 write 모드로 열어줍니다. JSON에서도 유사한 원리로 데이터 H를 새로 지정해주고 데이터 H의 0번째에 있는 키들을 row 컬럼으로 이용해줍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H를 통해서 값들을 채워보겠습니다. CSV 파일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파일이 없는 경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참고 파일이 있는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참고 파일을 실행하면은 다음과 같은 파일이 나옵니다. 시간이 있다면 하나하나 읽어보는 것이 좋겠지만 지금은 API를 활용하는 방법이 목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API 서비스 개요를 보시면
서비스 인증 권한의 서비스 키를 이용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URL을 확인하시면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는 기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 기능 목록을 보시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API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것들은 이 베이스 URL 뒤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 기능 내역을 보시면 콜백 URL로 한 번에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하여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JSON 결과가 나옵니다. 이전에 했던 파일들을 전부 지워주겠습니다. JSON 파일의 형태로 했으니 JSON 파일을 새롭게 저장하겠습니다. 저장된 JSON 파일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엔 JSON 파일을 CSV 파일로 변경하겠습니다. 변경된 CSV 파일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엔 XML 파일의 형태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XML 파일을 CSV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해당 XML 파일은 이전 XML 파일과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류가 났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해 주기 위해서는 XML 파일을 확인하여 양식에 맞춰서 수정해 줍니다. 여기서는 response가 root일 때 body는 1번, items는 0, 1, 2, 3이기 때문에 해당 숫자를 3으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은 그대로 0번이기에 그대로 두겠습니다. CSV 파일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은 한 페이지 결과 수를 100으로 늘린 기초자산 상환 내역 조회 CSV 파일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파일 형태로 저장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하는 데 쓰인 코드는 PPT에 있는 Git 주소로 가면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GitHub에서는 콜앱으로 바로 복사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통해서 콜앱으로 파일을 가져가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쌓이는 데이터의 양과 질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접 데이터를 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데이터를 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데이터 포털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손쉽게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정보의 불균형 또한 생기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의 부족함은 또 다른 새로운 부족함을 만들어냅니다.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는 CSV 파일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정보가 있지만 API의 형태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있습니다.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만 API를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공공 데이터 포털에 API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 데이터 포털 오픈 API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